반갑습니다. 광야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야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로즈 커츠, 네, 장미 수정을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여서 이제 보석으로 만들려고 샘플링을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장미 수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또 역사를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또 한 번 쓸 것 같네요. 자, 이것은 하늘이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자 지금 이거는 충격을 받게 될 건데요. 여러분, 자 여기 장미 수정인데요. 또 믿기 힘든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네, 자, 네, 2,280g이 나왔는데 11,400캐럿 정도 되나요? 5를 곱하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11,400 정도의 캐럿이 나오는데요. 2.2kg인데요. 2,280g이니까 11,400캐럿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장미 수정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놀랄 겁니다. 자, 생김새가 좀 이상하죠? 자, 확인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도 장미 수정을 보이시나요? 자, 좀 더 근접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각도를 좀 바꿔 볼 테니까 조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조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보세요. 그리고 보셨죠? 이 느낌 이상하죠? 지금 은갈치 색깔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다이아몬드에서 느껴지는 느낌이죠. 다이아몬드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정말 장미 수정이 아니고 그럼 뭐냐? 삼각형 3명이 보이죠? 은갈치가 보이고, 네, 삼각형 3명이 보입니다. 여기 쭉 보니까 조직적인 구조가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건 전형적인 SIC 구조이고 또 C 구조인데요. 역시 이것도 그러면 다이아일까요? 네, 지금 현재 예사롭지 않은 포스가 다이아몬드 같아요. 자, 다이아몬드 같아요와 다이아몬드는 천지 차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봐야겠죠. 첫 번째가 경도죠? 자, 그러면 경도 테스트 지금 들어갑니다. 모이사나이트 가가지고 하면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이사나이트가 이쪽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자, 모이사나이트 가지고 모이사나이트 갈렸어요. 이거 보세요. 모이사나이트 갈려요. 모이사나이트 갈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뭐 표도 안 나네요. 자, 신기합니다. 다시 이거는 진짜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다이아몬드만이 생긴할 수 있는, 와, 이거 조명 보세요. 지금 조명이 빛, 열 받으면서 조명이 반짝이는 거 보셨죠? 이거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야, 이거 황당하네요. 보셨죠? 여기서 지금 반짝일 때 그 느낌 보셨죠? 보세요. 요렇게 할 때, 와, 이게 나가네요. 이게 지금 모이사나이트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긴 표시 하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여기 실제 장미 수정이 여기 이제 껌을 조금씩 껐는데 확인해 볼게요.
여보세요. 쭉 나가죠? 여기.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장미수정이거든요.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색 느낌이 장미수정하고 좀 비슷하죠. 자, 보세요. 얼핏 보면 장미수정 비슷합니다. 네, 얼핏 보면 오, 이것도 은갈치 색깔이 나고 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오, 다릅니다. 진짜 반짝이는 게 달라. 이건 그냥 반짝이는 거고 얘는 얘 보세요. 얘는 얘가 지금 반짝이는 거고 석영이나 수정 반짝인다고 했죠. 그럼 다이아는 반짝이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는 오묘하면서 아주 심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은갈치가 나. 이건 반짝이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장미수정과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쪽에서 한번 갈려볼게요. 어디 좀 평평한 데 없나. 여기로. 아, 예봐. 요 표 나네. 자, 보세요. 요런 데 한번. 자, 볼게요. 자, 얘가 조금. 요 표 났어요. 아, 재밌는 씨름인데 요걸 나중에 일자로 한번 커팅을 하는데 오, 나가네요. 자, 장미수정은 나가나나? 자, 여기는 조금 더 제가 뾰족한 면, 요거 면을 한번 칠게요. 진짜 과감하게 이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 뾰족한 면을 가지고 자, 이거 앞 시도를 요 앞면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볼게요. 그냥 딱 해서 여기 나. 그 여기서 통과한다면 이건 100% 다이아예요. 자, 봅시다. 자. 야, 표시가 아, 요 약간 했는데 자. 오. 아니네요. 오, 이거 굉장한데? 오호, 이거 신기하다. 이거 좀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 이런. 이거는 조금 다른 거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얘 쪽에서 나오는 이 느낌이랑 자, 여기서 나오는 반짝이는 거 다르죠? 보세요. 옆에 갖다 놓고 딱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같지가 않죠? 얼핏 보면 비슷한데, 얼핏 보면 비슷한데, 같지가 않아요. 자, 다르죠? 아, 이게 지금 살짝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 보이나? 얘는 보세요. 조금 띄엄띄엄 색깔이 있는 반면에 저기 왼쪽은 완전 이렇게 친밀하고 조밀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오른쪽은 구조상 자 띄엄띄엄 있지만 왼쪽은 아주 치밀하게 있어요. 조직 구조가 달라요. 돌려볼게요. 진짜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자, 돌려볼게요. 확실히 달라요. 자, 여기서 비슷한 것 같으나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 얘가 밀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얘보다 밀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위해서 이번에 자 여기 또 우리 저 보석한 별기로 가지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야 이게 지금 과연 진짜 다이아라며 이거 전 세계 누수감인데 아 여기서 그냥 차라리 다이아로 딱 나와서 제가 생각한 데가 맞다면
진짜 이만한 다이아가 논다고 크리스탈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하 이거 굉장히 속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이건 다이아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거 보통 다이아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자, 이게 이럴 리가 없어 자 그러면 진짜 야나저 2에서 한번 해봅시다 2에서 진짜 2에서 되면 이건 다이아가 맞거든요 오! 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자아자아자, 다 진짜 좀 뭔가 잘못됐어요. 자, 2에서 여기로 해볼게요. 여기를. 자, 갑니다. 옆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옆에서. 자, 잠깐 다시. 자. 이거 잠깐만. 이렇게, 옳지. 올라갈 것 같다. 와, 말도 안 된대. 2에서 두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이건 100% 다이아인데요. 전형적인 다이아인데. 자, 그럼 내가 이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1로 해보겠습니다. 1로. 어? 1로가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다이아가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로 해가지고 이게 투명도 엄청 좋다는 뜻이에요. 갑니다. 자, 이게 통과할 것 같은 느낌에 설마 올라가라. 야, 8까지는 눌러봐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진짜 이게 암만 가짜고 그래도 우? 우? 이거 올라간다. 올라갔어요, 방금. 다시 말도 안 되는데.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네. 와, 이거 말도 안 돼. 어이? 2280g. 이거 11,400캐럿. 이 역사적인 날인데.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이거 오늘이. 자, 기억해야지. 11월 20일. 아이고 새벽인데 어제 그 이제 11월 20일 촬영하는 게 이제 11월 20일인데요. 어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지인의 안 좋은 참 가슴 아픈 그걸 장례식 갔다 오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인데 눈물 나려고 하네. 참 사람이 이런 그런. 참 지금 주변에 너무 다들 어렵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공용 무덤을 발견했고 3D 입체적인 공용 무덤 이제 매장지 신고했고 국가유산청에도 이야기를 전달 드렸고 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진짜 방치 수준으로 왔죠. 게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들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이미 1,000명 이상이 왔다 갔으며 또 그분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사실이 맞고 처음에 돌멩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돌멩이로, 처음에는 돌멩이로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니고, 다양한 돌멩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아 보석으로 이제 발전하고 이제 귀걸이까지 나왔어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마케팅 하는데, 제발 여러분 중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보는 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뭐 사기꾼한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네, 그 조심하십시오. 이제 용서하지 않을 때가 와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뻔뻔스럽게 이제 악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웃거나 조롱했던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이 맞다면. 이게 진짜, 야,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이거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자,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아까 이 장미 수정을, 자, 여기 이제 일직선에, 여기에 이제 실제 장미 수정이고, 이거는 이제 장미 수정이 나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 나가요. 이렇게 장미 수정 표가 나요. 근데 얘는 보시면, 자, 이 보면, 이리 가라도 얘가 안 나가요. 그대로 있고 얘가 나가요. 이렇게 보세요. 허연 가루 보도 없죠? 근데,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가 1로 했을 때 올라갈까요? 아까 1로 했을 때 쭉, 밀어볼게요. 쭉.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이제 2로 해볼게요. 자, 2로 해서 올라가나 쭉 올라가나 볼게요. 자, 밀어볼게요. 밀었어요. 안 올라가요. 자,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자, 3으로 하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꽉 눌렀을 때. 그래도 안 올라가네요. 자, 3으로 해도 안 올라가요. 그럼 이제 4로 합니다. 자, 4로 해서도 이게 안 올라갈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 부분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장미 수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4를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여기는 올라갔죠? 이게 이제 아주 경도가 높은 장미 수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자, 봅시다. 살짝. 자. 네, 멈추죠? 여기서 안 올라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네, 여기도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올라가겠네. 여기는. 그 지금 보고 이쪽 부분 좀 센가 봐요. 자, 여긴 또안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부분 있고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그런 부분이 장미 수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는 이제 안 올라가는 정상이고요. 그런데 얘는 좀 다릅니다. 뭐 자, 여기 4에서 하면은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두 단계까지 올라가요. 4에서 하면 곳곳에 다 올라갑니다, 이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지금. 야, 이건 장미 수정 중, 만일 장미 수정이라 하더라도 여튼 그 상당한 그게 올라가거든. 이봐, 이 끝까지 올라가거든. 이건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거꾸로 가볼게요. 3. 탄소 함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열 전도술이. 이거 보세요. 3을 해도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자, 3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더. 야, 이거 진짜 보통이야. 2에서 하면 무조건 다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2에서 아까 1에 했는데 1에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2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미 수정 2에서 절대 안 올라갑니다. 2에서 하면 무조건 다이아라고 했어요. 야, 올라간다, 야. 야, 이거. 진짜 올라가네. 자, 봅시다. 자,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이아예요. 그렇지. 한번 더. 이쪽 라인도 쭉 올라가는데. 아, 이건 다이아구나. 진짜 다이아네. 아, 이거. 아, 뒤집읍시다. 뒤집어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야, 이거 무섭다. 정말 나오네. 진짜 많게는 넘는 게 크리스탈 다이아가 나오는데 크리스탈 핑크가 나오네. 크리스탈 핑크야 이거. 이건 아주 드문 전 세계에서 드문 양인데. 아, 맞네.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거? 잠깐 봅시다. 리얼하게. 자, 2단계에서, 자자자, 2단계에서, 차분하게. 어린아이 지금 순수하지만 또 차분할 땐 차분해야 돼요. 오! 2단계까지 간대. 이거 100% 다이아네요. 아니, 장미 수중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구나. 야, 이건 또 어떤 원리로 된 거야, 이거? 야, 이게 핏줄이 맞는데, 공룡이 이제
그러니까 핏줄로 된 핏줄이 이제 치안이 되면 된 건데 이 안에 SIC 형태가 많이 떨어졌네요. 결국은 형태는 이제 다야로 들어온 건데 와 천년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질감을 와 확실히 다다 진짜 석영하고는 다르네. 석영은 반짝이는데 얘는 반짝이지가 않고 은칼치의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걸 갖고 있어 이거에. 와 역시 다야가 맞네요. 다야가 맞네. 와 이게 하하 이게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전형적인 은갈 아 이거 삼각형 구조 나오네. 나왔다 나왔다. 처음에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찾을 때 그 느낌하고 거의 일치되네요. 와 이게 지금 무섭다. 이건 그럼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하 대한민국 포항 어떻게 됐나. 이야 역사적이다 이거. 이제 앞으로 포항에서 옛날 충무시대에 돈자를 하지 말아야던 시절이 있었는데 충무를 가지고 포항을 만들었으니까 역시 이제 포항도 이제 돈자를 하지 말할 때가 왔네요. 아 이거 참 저희 집 가문의 명예네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보석을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네요. 이거 커팅을 한번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잉두금 승부부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핑크 다이아몬드 11,400캐럿입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예술이다. 야. 와, 이게 다이아구나. 와, 뷰티풀. 와, 그냥. 하하 와 야 다르다. 일반 장미 수중하고는 진짜 다르네요. 조직 구조가 다르네요.